지금 고창에서는 초여름 더위를 잊게 해줄 체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고창에서 체리 농사에 도전하면서 고창 체리의 명성을 알리는 데 힘써온 윤병선, 하이손 씨 부부. 부부의 올여름 체리 수확기와 체리의 맛있는 변신을 함께했습니다. 수입 과일로 여겨지던 체리 수확이 한창인 곳 고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곳이 바로 그 체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와. 고창 좋은 땅에서 나오는 고창 체리입니다. 와 아니 이렇게 빨갛게 익은 걸 보니까 지금 이제 수확 시기인가 봐요. 네 엄청 바쁩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이제 수확하시려고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모셨나 봐요. 아니에요. 저는 강주에서 체리 체험한다 해서 체험할 왔어요. 아, 아니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신이 나게 소풍 나오신 거구나. 네. 저도 체험도 할 수 있군요. 네. 이곳에선 체리 수확철이며 수확 체험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 체리를 수확할 일손 부담도 덜고 도시와 농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 근데 진짜 주렁주렁 열렸어요. 네, 많이 열렸죠? 네, 아이고 예뻐라. 그 이거 따는 거예요, 아버님? 네, 이거 따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안 익은 거죠? 이거 막 너무 쉴 것 같은데 못 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님? 이건 네? 품종 이렇게 노랗게 익은 거예요. 한번 따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다 익은 거라고요? 맛있다고요? 그렇죠, 다 익었죠.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 체리가 아닌데. 아직 좀 덜 빨간 것 같아요. 체리는 네, 홍수봉이란 품종이래요. 맛있습니까? 우와, 따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한, 어머, 와, 와, 품종이 다른 거군요. 네. 어때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 입안에 파티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오, 이것이 바로 입안에 파티. 같이 하셔야지. 입안에 파티. 아, 이건 같이 해주시네요. 맛있어요. 야,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윤병선 씨가 체리 농사에 도전한 건 10년 전쯤인데요. 이제는 후배 농업인들과 재배 기술을 나누면서 20가지 넘는 체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체리가 더 이뻐. 내가 더 이뻐요. 그건 말이라고 하는가. 누가 이쁘겠는가. 자네가 훨씬 더 이쁘지. 어머나. 진짜로? 그럼. 네. 어머나 선생님. 아버님 제가 다 들었지롱.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아니 체리보다 우리 어머님 더 예쁘다고 그러시던 그거야. 네? 수박을 하면서 밥 따라 이고 한 1kg 되는데까지 밥 따라 수박을 머리다 이고 다니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제일 이뻐야지. 누구를 이뻐겠어요? 아니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럼 말로만 끝나면 안 되겠네요. 한번 안아주시고. 그렇지. 자, 사모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성과도 있는 거겠죠. 아이고 그럼요. 이 체리가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 국내 재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요. 완전히 익은 후 수확할 수 있어서 맛은 수입 체리보다 더 좋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마트에서 사 먹은 그 체리하고요. 달래 새콤달콤하고 이 과육이 어쩌면 이렇게 그냥 탱글탱글하니. 아무래도 나무에서 완숙이 되니까 더 맛이 있죠. 여기서 완전 익히니까. 다양하고 싱싱한 체리를 맛볼 수 있는 농장. 최근엔 이렇게 수확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찾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먹는 거 반 따는 거 반이네요. 아이고, 네. 어디 봐요. 좀 많이들 좀 따셨어요? 뭐 해봐. 오메, 아이고, 많이들 따셨네. 아이고, 세상에. 잠깐, 엄마. 잠깐만요. 어디 갔어요? 아니,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따는 족도 입으로 다 들어가. 아니, 근데 그 마음 저도 사실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체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따봤는데 너무 맛있고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고창에 와서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추억 쌓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세상에, 피언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실까? 고창 특산물 많잖아요. 이제 그치요. 체리도 고창을 알리는 역할 하겠어요. 아유, 맞습니다. 맛있다지요. 네. 아, 이렇게 맛있는 체리는 그냥 온 동네 소문나서 같이 먹어야죠. 네. 아니,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요리 맛있게 해드릴게요. 체리로 또 뭘 만들어요? 네, 만들어요. 와, 맛있게 해주세요. 네. 체리를 더 맛있게 즐길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잘 익은 체리에 설탕을 조금만 넣고 뭉근하게 졸여주면 체리의 맛과 식감을 부드럽게 느낄 수 있는 이 체리 콤포트 완성입니다.
빵이나 요구르트 위에 올려 드시면 고급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지난해 담가둔 체리 식초로 시원하고 상큼한 음료도 만들어주셨습니다. 체리로 식초도 만드는군요. 네. 새콤달콤 고창 체리 디저트 한상입니다. 시원하게 이거 예. 음료 한번 드셔보세요. 야, 아니 근데 이게요 색깔도 네. 예쁘고 이거 뭘로 체리, 만드신 거예요? 체리로 담근 식초예요. 야, 이거 더위가 싹 가시겠는데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주는 약간 그 시큼한 맛이 아니라 묵직하면서도 굉장히 그 기분 좋아지는 상큼함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 잼을 발라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잼인데요? 콩포트라고 네. 일반 잼하고 달라서 너무 달지 않고 새콤하고 씹히는 맛이 있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체리 콤포트 아까 보니까 이름은 거창해도 만드는 건 간단하더라고요. 아니 맞아요. 너무 달지 않고 체리가 씹히니까 재밌기도 하고 네. 또 아, 요게 그냥 그 체리의 향이 났잖아요. 삼박자가 네. 완벽하네요. 아우 맛있어요. 정말 맛있죠? 맛있어요. 네, 많이 드세요. 고창의 여름날에 활력을 더하는 체리와 함께 보람을 키워가는 윤병선 씨 부부 앞으로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버님 앞으로도 또 계획이 있으시죠? 네. 이제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입 체리만 드시고 살았는데 고창 체리가 유명이 돼가지고 세계로 수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새콤달콤 고창 체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땅 고창에서 건강하게 길러낸 체리 드시면서 여러분도 올여름 건강 충전해보세요.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